오늘의 마지막 그래프 만나보겠습니다. 오, 그림인가요? 그림인데요. 그림이에요. 야, 산수화 같은 느낌이네. 네. 네. 일단 오래됐네요. 어, 네. 이건 아무래도 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어, 왜요? 최준혁 씨 왜죠? 제가 이 두 분보다는 그래도 한문을 좀 많이 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확신하시죠? 아, 이거 읽을 줄 알아, 이거? 북한산성이잖아요. 야, 아는구나. 뭐야? 북한산성이요. 아, 그래. 네. 북한산성도. 깜짝 놀랐네. 최준혁 씨, 예. 사대문 안에 사는 분입니다. 예. 양반집. 제가 문제를 못 맞춰서 그렇지, 이런 나름대로 괜찮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북한산성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겠죠. 북한산성. 네. 그거를 그린 것 같은데. 지도네. 지도일까요, 정정아 씨? 지도요? 아니, 그 북한산성 그림이면. 북한산성 도잖아. 그 너무 그렇게 깊게 막 그렇게 따지듯이 하지 말고요. 그냥 북한산성. 북한산성을 그린 거죠.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까지 정확히. 네. 그죠. 여기다 여기 산성이 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여기에 뭐 절이 있고, 네. 여기 맛집이 네. 있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 지도로 봐야 되는 거 맞죠? 아, 네. 이 지도는 그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 지도입니다. 네. 아, 조선 시대에는 오늘날의 그 지도하고 달리 수묵화처럼 그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북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 네. 그다음에 산성 내부에 있는 그 시설물들, 네. 그리고 위치와 명칭들도 아주 네. 자세하게 그 정확하게 그 표기하고 있는 네. 아주 굉장히 그 수준 높게 그려진 지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보니까 이게 이 성문의 이름도 써있네요. 뭐 대성문도 이렇게 있고 네, 여러 가지 지명도 정화 씨가 여기 어디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지금? 전 북한산성 쪽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성이 많아요. 아 잠깐만. 사대문이 이성이야. 최준용 씨가 이렇게 질문한 거 북한산성 쪽이 아닌가요? 북한산성 쪽은 아니죠. 왜 이렇게 무한을 주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사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어디 성 안에 사시는 거니까. 네, 북한산성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북한산이 있는 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산 아시죠? 네. 알죠. 그렇다면 북한산의 옛 지명 아십니까? 나 들었는데. 뭐? 북한산의 옛 지명? 옛 지명. 아, 그 무슨 산? 삼각산? 맞아. 야, 최준용 씨. 이제 이제는 장구 안 줘도 잘 맞히네요. 예. 왜 삼각산이냐면 네. 세계에 뾰족한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삼각산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삼각산 퀴즈를 줬어야지.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자, 세계에 뾰족한 봉우리가 있어서 삼각산. 그렇다면 네. 삼각산의 새 봉우리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백운대, 2번 만경대, 3번 인수봉, 4번 노적봉. 자, 지도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지도에서 삼각산만 찾으면 되는데 뾰족한 새 봉우리. 이거 아니. 내가 다 요즘 눈이 안 좋아서 아는데. 눈이 침침해서. 자, 고르시죠. 2번. 만경대. 네, 만경대. 만경대는 아니다. 네, 만경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경대는 저기 북한 쪽에 어디 그 북한의 만물산? 몰라, 하여튼 금강산의 만물산. 예, 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사대문 안에 살고 계신 정정아 씨. 저 어차피 장구가 하나라서 그냥 네. 저 4번 같습니다. 노적봉. 4번. 네. 왜죠? 노노노노. 잘 모르겠어요. 이제 멘붕이 왔을 거야. 알겠습니다. 네, 아까 선배님 따라갔다가 한번. 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어디 노조봉이라고 써 있는 거 같아서. 한자를 보셨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김영희 씨. 저는 따르겠습니다. 누굴 따르죠? 선배님을. 잘 따라왔습니다. 만경대. 네, 만경대로 가겠습니다. 잘 따라온 거. 한만 봐도 금강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4번 노조봉입니다. 여기 답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삼각산인데 노적봉은 밑에 있어요. 밑에. 위원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삼각산은 그 백운대, 그다음에 인수봉, 네. 그리고 만경대. 만경대. 이 그 새 봉우리가 이렇게 그 뿔처럼 뾰족뾰족 솟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각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북한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부터 이제 불러지기 시작한 명칭이에요. 그전에는 삼각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삼각산은 그 한양을 그 병풍처럼 그 둘러싸고 있고 한양을 지켜주는 그 상징이기도 했죠. 네. 병자호란 때 같은 때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간호라 삼각산아 이렇게 그 얘기하기도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그 삼각산은 한양에 그 지키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 북한산 성은 언제 이렇게 쌓았습니까? 그 최준영 씨 한자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아, 읽습니다. 어? 원래 성격이 신중하세요. 14년. 기다려주세요. 14년? 아, 이거 무슨 왕 14년인 것 같은데. 누굽니까? 어떤 왕입니까? 이것만 맞춰도 뭐 대단한 거.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야, 그립니다. 됐어요. 예, 그 잘 읽으셨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게 숙묘, 네. 숙묘 37년 아, 신묘, 그다음에 즉 온조 구지로서 그 축산성이다. 그래가지고 2위 보장지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조선 숙종 37년 신묘년, 그게 1711년인데 신묘년에 그 온조가 그 성토로 사용했던 데다가 산성을 쌓는다. 그리고 중요한 그 요새로 삼는다. 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 400년 정도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1711년에 쌓았어요. 숙종께서 쌓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북한산 가면 좀 산세가 험하고 네. 좀 등산하기 힘든 산이잖아요. 맞아, 맞아. 왜 여기다가 쌓으셨을까요? 성을요? 예. 험하니까. 험하니까? 네, 못 넘어오라고 쌓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요? 누가 뭐 산세가... 오랑캐가. 오랑캐가. 아, 예. 위원님, 숙종은 왜 북한산성을 쌓았습니까? 그 조선시대의 그 아픈 역사인 병자호란하고 병자호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 병자호란 때에 인조가 굴욕적인 그 항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유사시에 서울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아. 산성을 그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쉽게 가까운 가가지고 그 이 전쟁 때에 임시 수도로 쓸 수 있는 산성. 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산성에 그 산성을 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을 쌓을 때 네. 굉장히 어렵게 쌓았어요. 왜? 병자호란한테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에는 네. 성을 수축하거나 산성을 쌓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기 안 때문에 청나라 몰래 청나라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몰래 네. 6개월 만에 이 산성을 쌓았습니다. 아. 안쪽을 좀 보겠습니다. 안쪽에 네. 보면 좀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네. 아 이게 한자로 아 이거 좀 훈 뭐라고 쓰여 있거든요. 훈 건물 좀 독특하고 위원님 여기 훈 뭐라고 쓰여 있는데 뭡니까? 예, 훈국입니다. 훈국은 그 훈련도감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수도방위 사령부예요. 아, 수방사군요. 아~ 그 산성에는 그 이 수를 방어하는 그 어영청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금의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이 가서 머물 수 있는 행궁을 아, 그 만들었어요. 행궁.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산성 안에는 한양의 주요한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야. 그나저나 그 굉장히 그러면 산성이 큰 거 아닌가요? 그죠, 북한산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위원님, 북한산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큽니다. 76평방킬로미터.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그 여의도의 26배. 아, 와. 여의도에. 와, 그 6개월 만에 이거를 지었다고요? 예, 예, 예. 여의도의 26배. 그 성곽에는 13개의 그 성문이 있고요. 성곽에 있는 병사들이 머무는 그 숙소인 그 성랑 그게 121개나 있어요. 와. 121개나 있고 그 외에 그 저기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소인 동장대, 서장대, 북장대 그런 그 군사 지휘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인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99곳이나 팠어요. 와. 99곳이나 파고 저수지를 26곳에 그 저수지를 마련했습니다. 이야, 진짜. 6개월 만에. 대단하다.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숙종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숙종께서 이게 이제 북한산성이 완성되자 행찰하셨고 이 북한산성을 보면서 지은 시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또 숙종과 굉장히 또 어울리시죠. 최준용 씨가 숙종의 시를 읽어봐 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서문으로 들어가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니
왕성하고 웅장한 기운과 포부, 내 마음속의 실은 절로 지워지네. 한양의 지척에 금성 탕지가 있으니 내 어찌 백성을 포기하거나 수도를 지키지 않으리오. 아, 이야, 좋네. 멋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변란이 일어났을 때 왕들이 좀 도망가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숙종은 도망가지 않고 수도를 지키겠다. 그치. 백성을 지키겠다라는. 네. 태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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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 19대. 19대 왕이신가요, 그럼? 아, 그렇구나. 이 보니까 여기 안에 또 여러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사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무슨 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절들이 많은데 네. 의원님, 이 안에 사찰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3개가 있습니다. 13개요? 네. 왜 이렇게 사찰이 많죠? 그 사찰이 많은 이유는 네. 이 절을 지을 때에도 전국의 승병들이 그 승려들이 와가지고 네. 이 산성을 지을 때 그 협조를 했고요. 아, 스님들이 같이 하셨군요. 여기에 머물면서 이 산성을 지키는 승병 역할을 했어요. 아~ 여기에 그 승병이 얼마나 있었냐면은 350명이라는 승병이 있었고 아~ 네. 여기 이 승병들을 지휘하는 승병장이 거기에 머물면서 전국의 승려들을 지휘했습니다. 아~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 사찰이 굉장히 많죠. 네. 승병장은 전국에 있는 승병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네. 분입니다. 네. 그분이 머물던 사찰이 여기 안에 있는데요. 네. 그 사찰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진국사, 2번 중흥사, 3번 국령사, 4번 보국사. 야, 북한산 등산 가셨으면 어느 정도 느낌 올 텐데. 제가 산을 이렇게 보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고 산을 잘 안 알아가지고 모르시죠? 아, 저는 그냥 보국사 할게요. 보국사. 네. 뭔가 나라를 네. 나라 북 네. 보호하다 할 때 네. 보국사. 최준용 씨 보국사.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진국사. 네, 네. 아, 아닌가? 진국사로 갑니다. 네. 진국사, 보국사. 김영희 씨. 저는 네. 중흥사. 왜 중흥사죠? 인지 막 중간에서 네. 뭔가 이 센터 느낌이 훨씬 풍겨요. 가운데 중. 중국. 중간에서 막 이렇게 탁 진두지휘하는 그런. 아, 혹시 이거 예. 아닌 것 같아. 중흥사 같아. 이름에서 힘이 느껴져요. 진국사, 보국사, 중흥사. 위원님 정답은 어떤 사찰입니까? 중흥사. 오, 중흥사. 김병기 씨. 중흥사 맞더라니까. 느낌이 중흥사 같았어. 위원님, 중흥사가 지금도 있는 사찰이죠? 아, 네네. 중흥사는 그 북한산당에 있는 작은 사찰이었는데 이 산성을 쌓으면서 대형 사찰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승려가 350명이라고 있잖아요. 그 승려들을 지휘하는 승병장 그 역할을 했고 이 승병장이 전국의 승려들도 그 지휘하는 도총섭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절이 1915년에 홍수 때 그 휩쓸려가가지고 그 빈토로 남아 있었는데 2005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옛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원님, 이 지도의 제작 연도는 언제로 가야 될까요? 네, 그 지도에 그 나타나 있는데요. 이 그 북한산성과 한양도성을 이어주는 성이 그 탕춘대성이라고 있었어요. 탕춘대성. 근데 이 탕춘대성이 1754년에 연흉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지도의 그 하단에 보면 연흉대로라고 있습니다. 연흉대로. 연흉대라고 있죠? 네. 이 연흉대로가 그 1754년 이후에 생긴 그 도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지도는 아까 얘기하신 그 영조 때 만들어진 지도. 그러면 위원님, 이 지도는 누가 그렸다고 봐야 될까요? 그린 솜씨로 보면은 화공이 그렸을 것 같은데 네. 글씨 쓴 거 보면 글씨는 사자관들이 쓴 글씨가 아니에요. 아. 글씨 수준은 좀 떨어져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승려가 그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산성도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북한 산성을 그린 지도 중에 이렇게 잘 그려진 그림들이 꽤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정도 크기의 그 북한 산성도는 없습니다. 없다. 문화재로 그 꼽을 만한 아주 굉장히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문화재. 최준혁 씨, 근데 이거 저기 그 승려분이 그리신 그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가 좀 있는 거는 있는 건가요?
조선시대는 팀을 짜가지고 지도를 제작하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고 지도의 그 제작 수준을 보고 그 지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자, 김영희 씨. 이 지도 상태가 이렇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네. 않거든요, 지금 현재로. 맞아요. 감정가에 영향이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요. 네. 이 보관 상태가 왜 저럴까. 네. 그 저도 굉장히 그 유감인데 그러나 이 지도는 굉장히 그 유일본이고 상당히 그 귀중한 지도입니다. 아, 보관 상태 좋은 편이 아닌 거죠, 왜? 네네.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그러면? 네, 떨어집니다. 예. 아,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씨. 1,115만 원. 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치가 많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셔가지고 보관 상태 때문에. 예, 전 보관 상태 때문에 보관 상태 그 아쉬운 돈을 75만 원을 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예. 최준용 씨 1,000만 원. 저는 문화재급이라 그러셔가지고 예. 한 5,000만 원 정도 할까 하다가. 5,000만 원. 네. 그 아까 정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뭐 종이는 좀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었나? 아니 아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종이는 모르겠다. 아, 그리고 모르겠다 그랬나? 그리고 일단 보관 상태가 좀 안 좋고 아쉬워서, 네. 아쉬워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적게 쓰지는 못하겠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1,000만 원 정도. 5천에서 1,000이면 굉장히 괴리가 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보관 상태 이런 게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정아 씨 가장 많이 썼습니다. 2,000. 와. 네. 아까 한 3,000 써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 지도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동여 지도가 25억에 된 걸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크니까 이제 25억까지 갔는데 예. 여기 사이즈는 좀 작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팀 프로젝트로 만든 건데 네, 네. 그렇게 뭐 몇백 단위는 아닐 것 같고 M분의 1을 하더라도 한 2,0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오늘의 장원은 누가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북한산성 내부를 상세히 그린 지도에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 단위 넘어갑니다. 만 단위, 10만 단위,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5,000만 원! 정정아 씨. 아, 5,000만 원 할 거야. 5,000 하시지. 비싸다. 5천만 원 최준영 씨 5천만 원 쓰셨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이 그 북한산성 지도는 그 성능이라는 그 이 북한산성을 쌓을 때 지휘한 그 성능이라는 그 승병장이 있는데 그분이 쓴 북한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북한도가 나오는데 그걸 모사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그만 지도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그 북한산성도는 처음 발견된 것이고 굉장히 그 귀중한. 아 그런 그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 다만 그 보관 상태가 네. 아, 좀 떨어진 점이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산성도 함께하셨습니다.